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간은 아마 밤중쯤 됐겠죠. 보름달이 휘황하게 사황을 비추고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성벽을 따라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는 비탈길을 달빛을 밟아가면서 예수님과 열한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조그마한 개천입니다. 뭐 저도 가봤지만은 아주 볼품없는 작은 골짜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좀 모습이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개천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조그마한 개천입니다만은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셔서 서편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주 습관적으로 들리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저녁이면 그곳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빛을 밟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는데 그것은 참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십만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성전 마당에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신의 죄와 나라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짊어지우고 성전 단위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한 번에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숫자의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을 잡아서 흘러내리는 피를 하수구가 받아서 그 다음에 내려보내는 곳이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널 시간쯤 됐으면 아마 달빛에 검붉은 핏물이 피가 섞인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고 그가 흘린 의로운 피가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아마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끝나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대역사를 몇 시간 앞두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일컬어서 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11절에 보면 중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몇 가지를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라, 종의 모습을 입고 가라,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맛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3년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일,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 성경에 보면 이 잔은 주로 고난의 잔, 슬픔의 잔 혹은 저주의 잔을 많이 상징합니다. 에가서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 과 담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쑥물이 얼마나 쓴지 아시잖아요. 마셔보셨으면 쓸개를 탄 그 술이 얼마나 대단히 쓴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
이것을 일컬어서 쑥물이요 쓸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쑥물과 쓸개물을 담은 잔, 이것은 고통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요, 슬픔의 잔이죠. 이 잔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주님이 목전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냐면 도무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2절 3절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는데 요한은 이 사건을 뺐습니다. 빼고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이 타고 있는지, 얼마나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봐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 그 잔을 마시려고 하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쓴 잔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임할 때까지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따가지고 감람유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틀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는 아마 어떤 그 기름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기름틀에 들어간 올리브유가 올리브 그 열매가 으깨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그 몸이 으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그 잔을 내 대신 마시기 위해 주님은 기름틀에서 으깨지는 올리브 열매처럼 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정황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좀 더 내 마음에 실감하고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 잔을 기꺼이 마시셨다. 기꺼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홀로 마셨다. 이 홀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원통하지만 마시셨다. 원통하다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오늘 이 세 단어를 놓고 본문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가 마셔야 할 잔을 어떻게 마셨다고요? 기꺼이 마셨다. 기꺼이라는 말 참 기쁜 마음으로 마셨다. 자원해서 마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접촉을 하고 이미 자기를 잡기 위해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을 환히 내다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죽음을 피하기를 원했다면 절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시지 않죠. 가룟 유다가 많이 알고 있는 곳으로 자기가 오실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룟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랍비여 하고 예수님에게 철면피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입을 맞출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친구여, 네 할 일을 해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룟유다를 옆으로 제끼고 앞으로 나서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보름달이 환히 비치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짙은 올리브 나무가 가리고 있는 그늘에서는 누가 누군지 금방 분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숨긴다든지 피하기를 원했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나섰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로라! 내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군병들이 옷돌길에 뒷걸음을 치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쓰러졌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범하게 나올 줄을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한 충격이었을까?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내로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삐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로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입니다. I am.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로라 한 말도 I am입니다. I am he입니다. I am 바로 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이미 그 말 속에 담아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악한 자들의 마음에 비추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신 권세, 여러분 이 땅의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예수님은 누추한 옷 속에 감추어 있었고, 그리고 별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 그 모습에 다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권세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만 한다면 어떤 인간도 그 앞에 뻣뻣하게 서서 그를 대면할 수가 없죠. 비록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윤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내로라 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그 모습 속에, 그 얼굴에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내로라 한마디에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처리 못했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열두 군단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서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쫓아버리지 못했겠습니까?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으며 자기가 불러올 수 있는 천사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슴이 너무 뜨거웠기에 우리를 살리고자 그는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당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입니까? 물론 정황으로 봐서는 그들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던져서 잡히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며칠 전부터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 아니 마지막 한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기의 죽음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과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날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맞아가지고 한번 큰 대목을 만난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서요.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대제사장의 돈줄이었는데 그 돈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전음을 죽여야 된다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조금 후에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는 죽음의 덫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꺼이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음성을 영적으로 듣습니다. 주님이 그 잔을 드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마시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 기꺼이 마시는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나는 마시기를 원해. 저에게만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남의 말처럼 들리는 캄캄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을 홀로 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잔을 기꺼이 마시노라. 그 음성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 깨달은 좋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마셨습니다. 혼자서 그 잔을 마셨어요. 세상죄를 질 수 있는 어린 양은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지명하여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외아들 독생자는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이 잔을 좀 나누어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좀 거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혼자 그 잔을 마시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왜 예수님 혼자 갑니까? 나도 따라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나도 좀 같이 마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어려운 위기를 만나자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가지고 함부로 휘둘렀죠. 베드로가 언제 칼 쓰는 무슨 연습을 한 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휘두르기만 했으니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자르고 말았죠. 그러니까 서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언제 어떻게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냐? 내가 여기에 뭔가 한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냥 충동적인 성격의 칼을 휘두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무랐죠.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순순히 잡히시는 주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딘가 도망가서 다 숨어버렸는데 도망을 가던 베드로는 아무래도 양심상 그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만이라도 그래도 주님 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리상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 하고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체포되어서 안나스라고 하는 그 면직당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멀찍언니 따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대가지고 마당까지 들어갔어요. 바로 옆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당에 모닥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기서 자기는 태연한 척하면서 그 모닥불 옆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어떤 여잔지 어떤 남잔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 와서 그 사람 얼굴 베드로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아니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얼굴인데 자네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는 아니라고 부인했죠. 이상하게 세 번이나 그는 그런 추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너무 급하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맹세하고 내 생명을 걸고 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저주하는 말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빌어먹을 뭐 이런 소리를 했을지 몰라요. 하여튼 무슨 소리를 했으라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잔을 나누어 마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어요. 의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옆자리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잔은 베드로가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입니다. 제자들도 그 잔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마시지를 않는 잔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요. 그것은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요. 그것은 어느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잔이에요. 오늘 성가대에서 좋은 찬양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죽음의 잔을 대신 마셔야 되는 홀로 마셔야 되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절 보고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잔은 내 혼자 마셔야 돼. 네가 거들려고 해도 안 돼.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혼자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또 한마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마셨다. 억울함에도 마신 잔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마셨어요. 밤중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는요 정말로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매국노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부해가 자기 민족을 등에 업고 아부해가지고 대사장직을 얻어냈어요. 그래가지고 9년 동안 그 대사장직을 가지고 행세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9년 동안 자기 아들 넷도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자기 사위도 대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장사시켜가지고 그 모든 이윤을 다 자기가 빼돌려서 축제하고 아주 못된 사람인데 어쩌다가 황제의 눈에 어긋났는지 그만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가 되는
사위가 되는 누구죠? 사위가 되는 그 가야바, 가야바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면직당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먼저 그리로 갔어요. 아마 자기에게 데려오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청문회죠. 이것은 유대나라 법에 의해서도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그래가지고 그 불법적인 어떤 청문회를 자기가 주도하려다가 주도하려고 보니까 그게 잘 됩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묵비권을 행사했죠.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자기 사위 되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그를 호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궁전에 끌려갔습니다. 새벽녘인데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소집했습니다. 합법적인 재판석입니다. 71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재판을 주관하게 됩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주후 30년 4월 5일 그때가 보름이었습니다. 4월 5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지 몰라요. 새벽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재판은 역사상에 남아있는 유명한 불법 재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나라는 탈무드라고 하는 법전이 있어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법전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재판 절차가 잘 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리고 이 법전은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긍휼이 그 바닥에 있어요. 법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요, 그 법전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해가 뜨고 나서 열어야 되고 재판은 해가 지고 나서는 다시 속개가 되면 안 되고 연장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낮 시간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에 재판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새벽녘에 재판에 붙였으니까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재판은 또 불법입니다. 유대나라에는요, 이 혐의자를 앞에 놓고 이 사람을 기소하느냐 형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증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증인 두 사람만 정확하게 나오면요 그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와서 아, 이 사람 도둑질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예, 얼굴도 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옷도 검은 옷이요. 신발은 바로 샌들 저런 거 신었습니다. 맞습니다. 음성도 똑같아요. 두 사람만 정확하게 일치된 증인을 증거를 대면 그 사람은 기소가 되고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재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막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제대로 증인 신빙할 만한 증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럴듯한 증거를 내놨어요. 아, 우리가 들으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 헐어라! 나는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전을 못 오가는 죄가 아닙니까? 하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두 사람도 말이 틀려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소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 전체가 예수님의 무혐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는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의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그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면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내 양심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똑똑히 내 입으로 대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재판이든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더욱이 유도신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가 지금 재판석에 섰어요. 재판장이 저 놈이 죽였다 하는 심증은 가요. 그런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고, 나는 자네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도무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너를 석방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너 내 앞에서 죽였다고 양심선언 할 수가 없나. 나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양심선언 좀 해줘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질문 받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대답해라. 이것은 진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자기가 대답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빤히 하시면서도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말이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일 터이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 이 말을 하자마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서 옷을 찢고 법석을 떨고 결국은 사형을 언도했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인권을 짓밟는 재판. 유대나라는 사형을 웬만하면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법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록을 보면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것은 도살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외였어요. 모든 것이 불법이요. 하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불법이요. 밤에 재판한 것도 불법이요. 약식으로 처리한 것도 불법이요. 증인도 없으면서 유도 신문을 한 것도 불법이요. 집단 폭행한 것도 불법이요. 그러나 이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잔을 마셨습니다. 변명도 안 하시고 항의도 안 하시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억울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는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할 억울함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 손에 있는 죽음의 잔을 빼앗아서 자기가 마신 주님입니다. 진노의 잔은 자기가 마시고 축복의 잔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입니다. 죽음의 잔은 자기가 마시고 영생의 잔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기꺼이 마시고 홀로 마시고 억울해도 마시고 그 잔을 마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내가 마셔야 될 그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여러분의 가슴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녹여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이 없습니까?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쓰고 지독한 잔을 홀로 기꺼이 억울함에도 마셔주셨는데 나는 한 번밖에 없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없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주여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찬송한 작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되는 대로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 대신 쓴 잔, 고통의 잔, 저주의 잔을 마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아직도 잘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마신 저주의 잔 여러분이 결국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신 그 심판의 잔을 여러분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대신 그 잔을 마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대신 그 무서운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셔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고 보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현대교인들은 너무나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뭔가 육신의 재미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이런 여건 속에서 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저주의 잔을 마셔주신 데 대해서 마음들이 너무 반응이 약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